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삼뜰님의 질문입니다. 인간 스킨 옷장 말고 좀비 스킨 옷장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도하거나 감염할 때 좀비를 빠르게 바꾸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옷장은 정말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 티저 촬영하는 경우, 촬영 도중에 급하게 스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좀비 스킨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비 옷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개발 가능한 기능이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렇군요. 네, 에셀님 아시겠죠? 개발팀에 시간만 주어주면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능 자체는 그렇게 개발이 어렵지 않고 제가 이제 시간만 드리면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희네님께 오늘 이제 간담회 끝나고 별도로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개발하는 걸로 하고 희네님께 제가 시간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닉네임 요플님의 질문입니다. 신축한이 200명인데 더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은 현재 친구 시스템의 유연은 게임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 창에 접속을 할 경우에 모든 친구의 정보를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최대 200명의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니 부하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친구 칸을 더 늘린다면은 불러와야 하는 데이터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게임 접속 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대형 업데이트 당일에 게임 접속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때 친구의 정보도 함께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진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따라서 현재 친구 시스템으로서는 친구 칸을 늘리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친구 창 개편 작업을 이제 앞에서 에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친구 창 개편 작업할 때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개발해서 개발팀에서 친구 칸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비고 유저분들이 그 친구 창을 보시게 되면 200명씩 꽉꽉 차인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 계시는 록바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으시긴 한데 다른 유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친구 창 개편 때 친축 칸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늘려서 제공해 드리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저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여드렸던 예쁜 UI로 친구 창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닉네임 예능님의 질문입니다. 라이드 목록 순서를 유저가 바꿀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할까요? 최근 구매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제가 타고 싶은 라이드가 뒤로 밀리면 탈 때마다 불편해요. 우우라고 이제 눈물까지 보여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개발팀에서 먼저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DA팀 프링글스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프링글스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비고 기획을 진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DA팀이시지만 이제 해당 시스템의 개발 난이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프링글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해당 기능 개발이 개발팀에서 어려워 보이시나요? 쉬워 보이지만 게임들이 이제 장기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저런 부분들 바꾸기 쉽지 않다고 들었어가지고 은근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방어적인 대답인데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답변을 안 한 거나 아니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려울 것이다. 어렵지 않겠느냐 정도로 이제 프링글스님의 답변을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그래도 이제 프링글스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개발팀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이제 시스템 구현 자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긴 해요. 쉬운요. 시스템이다. 네. 그래서 이번 질문도 첫 번째 질문이랑 답변이 좀 비슷해지는데 개발팀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또 그 희네님 주머니에 두둑하게 시간을 넣어드리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군요. 네, 에셀님 개발팀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분명히 이제 희네님의 이제 주머니에 이제 시간 넉넉하게 이제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 아마 이 부분이 유저분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라이드 즐겨찾기와 비슷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게임에서 그 하위 메뉴를 눌러서 나오는 라이드가 내가 최근에 타고 싶은 걸 타고 싶은데 그 정렬 순서가 불편해서 매번 끌어서 타야 된다. 특히 뭐 2인승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로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최,
최근에 탄 라이드를 맨 앞으로 하는 기능들을 좀 넣어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두둑히 넣어드려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성주군청님의 질문입니다. 좀비고 최적화 해결을 위한 엔진 업데이트나 기타 계획들에 대하여 주제 같은 느낌이네요. 위로 이 주제에 대해서 네, 희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 개발팀에서는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고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은 개발팀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엔진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신 엔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팀 내부적으로 엔진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이제 게임 도중에 끊김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개발팀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유저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게 모르게 몰래 엔진 업데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희네님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거는 저랑 희네님이랑 둘이 잘 해결할 문제니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저희는 몰래 엔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꾸준한 재개발입니다. 좀비고등학교는 이제 8년 넘게 서비스를 이어가면서 쌓이고 오래되고 낡은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개발자들도 수정하기가 좀 쉽지 않고 최적화 면에서도 많이 좋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개발팀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하나씩 새롭게 재개발하는 것이 유저 여러분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뭐 정렉, 팔먹, 한잡 뭐 이런 많은 좀비고 용어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면 이제 근본적인 좀 수정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희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많은 수정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방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지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개발되었던 스토리보드 시즌 1의 스킬 대부분이 이미 재개발하는 과정이 끝나가서 라이브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처럼 이제 오래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꾸준히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희네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착결님의 질문입니다. 아, 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게임 도중 튕김 현상이 발생하거나 실수로 나갔을 때 그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제 현재 모드 재접속 기능은 레더 대상으로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레더에서 재접속에 대한 검증은 완료되었으니 재접속 기능은 이론상으로는 다른 모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재접속 그 자체보다는 재접속 이후에 문제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네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스토리 모드에 재접속 기능을 만약 넣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 이제 연출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재접속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연출 상황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히어로즈 에피2 0 스테이지에서 바이크를 탑승하기 전에 게임에서 튕겼다가 1, 2 스테이지에서 재접속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럼 바이크 탑승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이제 그나마 레더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용이 가능했는데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만 재접속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좀 어렵다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레더에 저접속이 들어갔는데 왜 스토리 모드는 안 해주냐, 어썸피스 일부러 안 해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게임적인 구조가 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로딩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없어서 실제로 접속을 했을 때 레더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리 모드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서비스를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결국 스토리 모드 재접속 또는 다른 모드 재접속들이 이제 원활히 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작은 스토리 모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드들에 대해서 재접속을 넣을 수 있다면 그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스토리 모드까지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네님의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렌님의 질문입니다. 좀비고 개발 중 여태 가장 개발이 힘들던 모드는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모드는 무엇인가요? 라는 많이 힘드셨으니까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라는 이모티콘으로 또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모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상 안 힘든 게 없었긴 하지만 안 힘든 게 없었지만 모든 게 힘들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굳이 짜면은 여태까지의 개발 과정을 여러 번 생각해 본 결과 가장 힘들었던 거는 두 개입니다. 어떤 거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엘프고고. 고등학교 여러분 7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비전입니다. 디비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일단 첫 번째 엘프고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엘프고는 이제 좀비고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AU 장르인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 또한 개발이 힘들었던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엘프고 때부터 아도니스님을 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적어두세요. 히네님은 아도니스를 싫어한다. 네, 네. 중요한 정보가 나왔고요. 네, 아도니스의 은총은 커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는데요. 디비전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스토리 모드 시즌1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든 스토리 모드인데요. 기존 스토리 모드에서 사용했던 이제 시스템들은 워낙 좀 오래된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개발자가 좀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비전에서는 스토리 모드 시즌1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시스템이더라도 디비전 전용으로 새롭게 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보자면은 시즌1에서 역할군을 책상으로 공격해서 역할군을 고르고 게임 네. 시작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면은 연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네네. 등등의 과정이 디비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1의 시스템을 디비전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했다, 재사용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의 과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업이 좀 쉽지 않았고 체감상 모두 준비 작업을 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소모된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이유로 전 디비전 때부터 에셀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 저요? 네. 아, 네, 여러분. 이거는 오피셜이 아닙니다. 희네님은 SL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끊긴 현상을 제공해드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희네님께서 정말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더니 그냥 저를 싫어하는 결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희네님께 마지막으로 박수를 드리며 오늘 이제 희네님의 Q&A까지 해서 개발자와의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